하면 떠오르는 게 박명수 어록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번 저희가 그 캡처 이건... 화면들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하라. 이걸로. 이건 최고다. 이게 최고입니다. 아. 이거 주면은 싫어해서 아무도 없어요. 중소 공무원 막노라고. 우리 매니저도 이걸 좋아해요. 선물하면 필요 없대요. 선물하면 이걸 달래요. 진짜. 이건 진짜 유명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이게 병도 병도 초기에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와 참 예. 직장 내에서 원수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 말 틀려요? KBS 라디오국이 지금 직장이시잖아요. KBS 라디오국에서는 뭐 원수 없으시죠? 없습니다. 라디오국은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잘해줘요. 아버지는 용돈이라도 뜯어갔는데 여기는 뭐 돈을 주는 입장이고. 뵐 때마다 놀라는 게 제가 12월부터 그 퀴즈 코너를 진행하고 네네. 있잖아요. 와 근데 아직도 코너 룰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6개월 정도 됐으면 뭐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저희가 이제 8분짜리인데 너무 길게 하시죠. 그럴까요? 예예. 날립시다. 예. 점점 이거 형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얘기인데. 그래요. 기부천사로 이제 소문나셨잖아요. 아, 예. 이런 거는 괜찮아요. 칭찬을 박명수를 편하게 한다. 괜찮아요. 예. 편하게 물어보세요. 예. 예. 얼마 전 청각 장애를 앓던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한 선행이 알려졌죠. 몇 명 어린이한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예.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예. 내 아이처럼 예. 생각이 들고. 예. 기부라는 게 그래요. 예. 기부는 제가 말씀드린 어록인데 오늘 그거 뺐네요. 예. 기부는 어떤 기부는 자동이체. 예. 그냥 모르고 살아야 된다. 모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대박이시네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정성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존경의 박수를. 아니 아니야. 현 씨 이미지도 있고. 야 여기서 현 얘기를 왜 하냐. 야 이게 달라. 어저께 보니까 야 집도 안 사고 야 기부하더라. 그러게요. 그만하자 그럼. 알겠습니다. 지원 씨 화이팅. 화이팅. 아 마지막으로 네. 그냥 뭐 박명수 씨 대한민국 최고의 MC 아니시겠습니까? 어떤 순발력, 애드립에 있어서는 타이추종을 불허하시기 때문에.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아, 정말. 박명수에게 KBS란 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기대됩니다. 에이핑크다. 에이핑크? 에이핑크 뭐죠?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인터뷰 왜 하는 거야 지금? KBS 놀고 있는데? 라디오 안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도 없어. 일이 없다. KBS 피디들은 저랑 정말 친하고 저를 정말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줘요. 출연료가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출연료 너무 뭐 저... 조절이 되죠. 역시 거성 쥐파 박명수 세계로 뻗어나가는 박명수 씨를 응원합니다. 멋있네요.